반면에 조국 신당 지지율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뭐약 10에서 17%, 네네네. 17%까지도 나오고 엄청이나 있다고 해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된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개혁 진영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보는 이런 의견도 반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국 신당. 조국 신당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딱 잘라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조국 신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또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달려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민주당과도 관련이 있겠죠.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두 가지에 있어서 지지율은 출렁출렁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초반기라서 그렇고 일단 조정 국면을 좀 거치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총선의 목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 신당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저는 총선의 목표가 민주당 압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압승이 총선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목표냐? 반윤석열 세력이 압승하는 게 목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괜찮다, 이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조국 신당이 반윤석열 투쟁을 아주 잘한다. 화끈하게. 그래서 선전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싸우지도 못하고 표를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국 신당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정말로 잘해서 잘 싸우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지부진하면 조국 신당은 오히려 개혁성을 더 잃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더 과격해질 수, 더잘 싸울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민주당의 압승, 많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반윤석열 진영이 압승하면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공천도 개혁적 공천을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적 공천을 못한 상태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지난 국회가 그랬으니까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지지율 결과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신당으로 이동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무당층이 엄청 많거든요. 20%에서 30%까지 나오는데, 무당층의 10%, 15% 정도가 정당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총선 가까우니까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그런 데서 이제 조국 신당이 좀 흡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무조건 민주당의 어떤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보기엔 좀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60에서 70%가 되거든요. 그쵸.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한 거의 60% 정도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나와도 40%.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목적은 이 30%를 가지고 조국 신당과 싸우는 거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얼마나 가져가냐.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 30%에서 10% 가져가면 20%인데요. 나머지 30%를 민주당이 잘해서 다 가져오면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사실. 잘만 하면. 그러니까 반윤석열 투쟁을 열심히 하고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 심판 총선으로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민주당에게 있어서 조국 신당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계속 계산하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뺏길 걱정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많으니까. 나눠서 뺏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더 확장할 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확장의 유일한 방법은 투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징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아, 여기가 힘을 실어주면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 그야말로 민주개혁 세력이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180석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200석에서 210석을 얻어야 된다. 탄핵 의석이죠. 그게 민주당이 200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반윤석열 세력이 200석을 돌파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데서 저는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이제 진보개혁 그 정당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전좀 걱정되는 것도 이거 있어요. 명확한 지금 윤석열 탄핵이나 윤석열 심판에 대한 그 입장이 아직 그 정책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석만 나눈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길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민하나 몰라. 지금 막다 공천 기간이고 막 의석 어떻게 나누니,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린 것 같더라고. 이게 한번 정돈이 되면 어떻게 투쟁할 건지, 남은 40일 적극적인 투쟁이 좀 필요하죠. 40일 남았습니까? 40일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그 사이에 몇번 출렁출렁 할 텐데 이슈가. 그렇죠.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자,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콕 집어서 이렇게 보자. 반윤석열 투쟁을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되겠고요. 네네. 개혁성과 전투성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민주당을 그러면서 개혁국의 길로 반윤석열 투쟁의 길로 이끌어내는 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존재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스타일이 좀 약간 더 전투력 있는 스타일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원래 그렇죠. 봐왔던. 원래 그렇죠. 네. 학자 네.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합리적이고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판단하는.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한동훈과 싸우더라고요. 한동훈을 대하는 조국 전 장관의 그 마음 상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이랑 이제 자기가 파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겠죠. 누가 한동훈과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싸우는 거지. 너무 신사적으로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계속 젊었는데. 제가 그 대학원생, 박사급 대학원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건데요. 그 즐거울 리가 있어요. 아이 다르듯이 이제 급이 다른데 이 인간의 수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데 그게 또 검찰 독재 정권의 2인자라고 자처한 놈이니까 윤석열 뭐 아바타니까 안 칠 수는 없는 건데 치면서도 기분도 안 좋겠죠. 내가 저런 놈하고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 청문회 때 기자들이 너무 가짜 뉴스를 뿌리니까 기자들 다 모아서 이제 궁금하고 다 물어봐서 하루 종일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차분하게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을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욱할 정도였는데 정말 차분히 얘기했는데 그날 입이 다 헐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를 꽉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통제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잘 흥분 안 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싸워줘야 될 땐 또 싸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걱정이에요. 이 학자 스타일의 그 성향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랑 싸울 때는 지금 악바리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은 좀 잘 다룰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확실히 좀 다정하고 모르겠죠. 한동훈한테 제일 설명. 중요한 것은 먼저 상대할 때 흥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탄 의원이 그때 득이 잘 됐죠. 그래서 네. 다혈질을 좀 분리해요. 어지간하면 열려버리고 뚜껑이 한동훈 까죽까죽 되니까 가방만으로도 열리는데 네. 저도 가방 때문에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은데 가방만 먹고 돈이 난데 근데 그 아마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죠. 보고 싶네요. 흥분을 잘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또 마음을 좀 시원하게 네, 만들어주는 네. 행보들이 있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